어떤 질문을 많이 하냐면, 여러분이 이제 6개월, 1년 나름 열심히 했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와요, 점수가. 자, 수학은? 근데 이제 봐봐. 수학도 안 나오는 사람은 공부를 정말 안 하는 건데, 수학은 모르는데 영어는 안 오른다. 왜 그런지. 뭘 알려주려고 하냐면, 알려주겠습니다. 자, 제가 보통 300명, 많게는 700명까지 수업을 했을 때 그 아이들이 내가 정말 대단하게 수업을 잘하고 뭐 그런 것보다는 핵심이 제일 뭐냐면 공부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 정말 중요해. 그래서 학원을 안 다녀도 혼자 할 수 있어야 돼. 이것만 하면. 보세요. 수학이랑 비교해 줄게요. 자, 여러분 수학을 어떻게 공부하냐면, 자, 공부를 합니다. 학원을 다니든 뭐 자기가 공부를 하든, 그지? 이론을 배워. 그 다음에 어떡하지? 정승. 뭐 하지? 이론을 배운 다음에? 정리해. 정리해서 어떻게? 그리고 끝나? 뭘 해야 돼? 수학을. 어, 문제를 풀어야지. 그지? 근데 문제를 풀어보고 수학은 어떻게? 채점을 하고, 그지? 틀리면 어떡하지? 그렇지. 틀린 문제에 이제 오답 정리를 한단 말이야. 그지? 잘 봐. 그지? 그래서 영어는 이제 수학을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한단 말이야. 그지? 수학은 나도 고등학교 때 이과였었어요. 영어 제일 싫어했었어. 그래서 원하는 대학 떨어지고 재수해서도 영어 때문에 떨어진 사람이 나는. 영어에 한이 맺혔었지. 수학을 훨씬 잘했어요. 고3 내내 1년 내내 틀린 수학 문제가 세 문제밖에 안 돼. 모의고사 봐. 일본 말씀하시죠. 고마워. 자, 그런데 영어를 어떻게 하는지 보자. 자, 영어 수업 듣습니다. 이론을 정리합니다. 문법도 배우고 정리합니다. 그지? 그 다음에 어떻게? 똑같이 문제를 풀지. 그지? 자, 여기서부터 다른 거야. 자, 여기까지 같아. 배워야 되니까 일단. 배워야 되니까 같은데 이 문제 푸는 게 여기서 핵심이 달라. 수학은 문제를 풀었는데 틀렸어. 그럼 그 틀린 문제를 봐야 돼. 그래서 수학 선생님도 힘들어. 수학 선생님들은 계속 문제를 풀어봐야 돼. 문제 새로 나오면 다 풀어봐야 돼. 그잖아. 유형이 다르고 막 이러니까. 영어는 편해. 왜? 단어만 다르고 뭐 뻔한 단어고 뻔한 문장 구조고. 수능에 영어 보면 유형이 맨날 정해져 있잖아. 주제 찾기, 빈칸 추론, 문제, 그지? 수학은 막 새로운 막 희한한 유형이 막 나온다고. 그래서 수학생이 문제를 항상 풀어야 돼. 근데 영어는 뭐가 힘들어? 이제 내신대에 되면 이제 교과서 많은 게 힘들지. 이제 학교에 부교재가 있고. 아무튼. 그래서 세상이 공평한 거야. 자, 거의 있지. 영어는. 자, 그래서. 근데 영어는 뭐냐면 잘 들어.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틀린 문제를 봐. 안 늘어.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보통 영어는 똑같이 오답 정리를 해. 안 늘어. 수학은 만 문제를 풀면 늘어. 풀고 다시 오답 정리하고 다시 풀어보고 늘어. 영어는 잘 안 늘어. 영어는 잘 안 늘어. 영어는 왜 안 잘 느냐 보세요. 수학은 잘 늘어. 수학은 이 문제에서 조금만 내가 못 알아듣는 문제를 못 알아, 이해를 못하면 틀려. 근데 영어는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거긴 아는 단어가 반도 안 돼. 그래도 맞을 수 있지. 맞잖아, 그치? 이게 차이야. 수학은 다 알아야 돼, 문제를. 다 알아야 돼. 근데 영어는 단어를 반밖에 몰라. 반, 3분의 1만 알아도 풀 수 있어, 영어를. 맞았어. 맞으면 어떻게 해? 형서가? 그 문제 다시 봐, 안 봐? 안 본단 말이야. 안 들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제를 풀고, 자, 맞은 문제도 있을 거고, 또 틀린 문제도 있을 거야. 이게 중요하지 않아, 모의고사는. 모의고사는 뭘 확인하는 거냐면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거지. 체크하는 거지. 내가 뭐 대단하게. 그치? 원래 그게 모의고사잖아. 그래서 맞은 문제건 틀린 문제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학에서 오답 정리하듯이 영어에서 뭘 해야 되냐면 해석이 내가 안 되는 문장을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정리해야 돼. 이게 중요해. 이걸 안 하면 안 늘어. 느는데 어떻게 느냐면 영어가 이렇게 늘어. 공부해. 공부하는데 어떻게 그래프가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올라가. 근데 문제는 이렇게 점수가 고르게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언제 할 때도 잘 볼 때가 있어. 그럼 아 지금 영어 늘었나 보다. 다 착각이야. 착각이야. 그럼 떨어질 때도 착각이에요? 착각이지. 그렇지. 난 거의 차이가 없는 거야. 왜? 그 시험에서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아는 단어가 많이 나온 시험일 수도 있고
내가 아는 문자 구조에 나온 그런 시험은 잘 보는 거야. 아닌 건 못 보는 거지. 이해되지? 그래, 수학은 한 번 50점 맞았는데 70점 맞고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 80점 맞고. 영어는 가능해. 그래서 영어는 가능해. 그래서 여러분이 수학은 오답 노트를 하는 게 맞아. 틀린 문제 하는 게 맞아. 영어는 맞고 틀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풀고 공부를 했을 때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몇 개 있느냐, 어느 거 있느냐를 어디에 정리해? 자주노트. 우리 자기주도학습 노트에다가 문장을 교재 이름 쓰고 페이지 쓰고 문장을 써야 돼. 그리고 어떻게? 자, 또 중요한 거. 여러분 이제 만약에 해석이 안 돼. 그럼 어떡하니? 문제집에서 해석이 안 되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설지 보지. 응. 해설지 안 보니? 여기는 어떻게 하니? 당연히 해설지 보지. 당연히 해설지 본단 말이야. 그치? 잘 들어. 해설지를 보면 거기에 대부분 직독치가 돼 있니? 번역이 돼 있니? 번역이 돼 있단 말이야. 현재 무슨 말인지? 번역이 돼 있으니까 내가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해설지를 보면 얘는 우리말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바로 된다고. 그럼 나는 또 공부했다고 또 착각하고 넘어가. 내가 해석이 안 된 문장은 단어를 다 아는데도 해석이 안 된 문장은 문법이, 어법이 약해서 구조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직독시키를 못하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해설지를 보면 안 돼. 봐도 좋아. 봐도 좋은데 봐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장의 구조를 내가 확실히 이해할 수 있으면 봐도 돼. 근데 해설지 만들어 구조 파악이 안 돼. 그럼 뭘 해야 돼? 질문해야 돼. 이 질문이, 자 보세요. 문제를 푸는 거는, 수학에서 문제를 푸는 거는 영어에서 문제 푸는 거랑 달라. 수학에서 문제 푸는 거는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찾는 거랑 같아, 영어는. 쉽게 말하면 내가 저번에 모의사 봤는데 90점이야. 근데 이번에 85점이야. 근데 우리는 안다고. 자기가 시험 보는 사람 알아. 내가 해석이 안 된 문장이 저보다 더 많아졌는지 줄었는지 느낌이 온다고, 이제. 그지? 1차적으로 남는 시간이 달라. 해석이, 내 점수가 떨어졌어도 해석이 잘 되는 문장이 많아지면 시간이 더 남아. 그렇겠지, 그지? 그걸 보고 안다고. 그래서 그걸 해석이 안 되면 찾는 거고, 수학에서는 오답 정리하는 게 바로 뭐 하는 거야? 이 질문을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영어를 공부하고 질문을 안 하는 건 수학 문제를 풀고 오답을 안 보는 거야. 늘겠니? 수학 문제 풀었는데 틀린 문제를 다시 안 풀어. 늘겠니? 안 는단 말이야. 이거야. 이게 비법이야. 네. 그럼 영어도 잘하려면요. 해석이 안 되는 문장 찾고 정리하고 질문하는 게 끝이야. 그렇지. 자, 너를 잘 생각해봐. 재훈이가 태어나서 선생님들한테 그동안 영어학원 다니면서 내가 질문을 몇 번 했는지 생각해봐. 아니죠. 100번 했니? 넘겠죠. 그렇지. 노트에 정리해서? 아니요. 아니죠. 그렇지. 자, 여기서 노트에서 알려줄게. 자, 수학은 늘 새로운 점이 많기 때문에 계속 풀면 돼. 근데 영어는 봐봐. 우리가 영어를 질문했어. 우리가 보통 내신 대비를 하든 뭐 수업 교재건 EBS 문제건 뭐든 간에 질문했어. 아, 이런 구조구나. 그리고 덮었어. 그거 기억날까? 안 나. 100%, 90%는 잊어버려요. 근데 수학 질문, 수학을 질문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당연하지. 수학도 정리. 당연하지. 오답 정리하잖아, 그래서. 문제를 틀렸는데 해설지 맞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당연히 질문하지. 그래서 그 해설지 말고 추가로 내가 그 문제에 대한 설명을 붙이 쓰잖아. 근데 영어는 그게 뭐냐면 질문이란 말이야. 그리고 영어는 오답정리, 수학 오답정리 만드는 것처럼 이 노트에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 서브 우리가 하는 우리 자기주학습 노트 우리가 쓰는 그지? 이 자주노트에 정리하지 않으면 질문한 걸 어떻게? 책을 들고 질문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뭘 질문해야 돼? 내가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노트에 쓰고 노트에 쓴 걸 질문하는 거야. 그 다음에 질문하면 이제 구조를 알았지, 그지? 그럼 다시 어떻게? 여기다 그 내용을 쓰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모르는 문장 써놓고 두세 줄 남겨놓고 또 모르는 문장 쓰고 또 두세 줄 비워놓고 질문한 다음에 확인해서 거기다 문장 구조하고 내가 몰랐던 건 내용을 정리해 쓰는 거라고. 우리 카페 가보세요. 카페 가보면 애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질문에 늘기 시작해, 이제. 내가 다시 수업을 하니까. 늘기 시작해, 막. 하루에 막 다섯 개, 여섯 개씩 하는 애들이 나오기 시작해. 그지? 현주 질문한 적 있니? 그렇지. 한 적 있지, 봐. 현주 했나? 그러니까 시험 때도 더 많이 해야지. 그거를 노트에 정리를 하는 거야.
이게 비법이 이게 왕도야. 물론 단어도 외우는 거나 다른 뭐 복습이나 방법도 내가 나중에 얘기해 주겠지만 내가 영어를 학원을 다니고 열심히 강의도 받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열심히 영어 책 보고 공부하는데 왜 영어가 안 늘어? 질문하면 안 늘어. 그래서 거기 카페 질문 보면 여러분들이 질문 한 문장만 딱 던져도 선생님들이 나도 하고 우리 뭐 여러 선생님들이 답변을 해준다. 문장 구조 파악해주고 여기서 문법상 뭐가 중요하게 설명을 해주잖아. 그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개인 과외 받는 거야. 지금 내 누구지? 제 친구가 어떤 선생님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자세히 안 해주신대요. 그 선생님 지금 없잖아 우리 학원에. 그 선생님 누구예요? 알아 누군지. 응. 그건 없잖아. 그래 선생님이 많이 바뀌었잖아. 중요해. 중요해. 그래 선생님들도 세미나를 하는 거야. 내가. 공부하고. 해야 돼 선생님들 공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될 건 뭐다? 이것만이 살 길이다. 그리고 이 자주노트를 어떻게 이제는 우리가 시험 끝나면 우리 교재 있잖아 그지? 응? 예를 들어서 이번 기말고사 끝났으니까 아, 겨울방학 때 기말고사 책 내가 다 못 본 거 틀린 거 다시 봐야지 현주야 그지? 방학 때 보니? 절대 안 보지. 필요할 때? 항상 봐.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 책을 안 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책 버려도 돼. 집에 책 영어 책 하나도 없어도 돼. 왜? 내가 모르는 건 다 어디 적혀 있어? 지구상에 가장 좋은 영어 교재야 나한테. 왜? 내가 모르는 건 다 써 있잖아. 최고야지 최고.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반복해서 보는 거야. 이걸 반복하는 거. 세 가지야. 스텝 1.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찾는다. 이거라니까. 수학은 현진쌤 수학에서 뭐가 제일 약했니? 딱 나오지. 넌 영어는 뭐가 약했니? 대답이 안 나온다고. 모른다고. 수학은 적분이요, 뭐 확률이요, 뭐 도형이요. 나온다고 수학은. 형석아, 넌 영어 뭐가 약하니? 저요. 다요? 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아, 저는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가 약해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지? 안 돼, 영어는. 왜? 스스로 여러분들이 뭘 모르고 있니, 뭘 알고 있는지 몰라. 현지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정상 알겠지? 그래서 이걸 찾아야 되는 거야. 찾고 어떻게? 어떻게 노트에 쓰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질문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얘를 질문한 내용을 노트에 쓰는 거야. 그 다음 어떻게? 이거를 반복해서 보는 거야. 현주쌤, 이게 맞아 틀려 해보니까. 알겠습니다. 엄청 많이 들었지. 해보세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습관이 되면 지금 보면 질문할 때 보면 네 노트 안 꺼내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습관이 아직 안 된 거야. 딱 수업 시작하고 공부를 한다 그러면 내 어떤 교재건 어떤 단어건 어떤 문법체이건 그 옆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자주노트가 있어야 돼. 그게 공부를 하는 거야. 없잖아?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공부를 하는데 옆에 자주노트가 없어.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그냥 아는 거 찾는 거, 모르는 거 찾는 거야, 그냥. 아는 거 찾기, 모르는 거 찾기. 아까 왜 미던지, 그지? 그런가 보다야. 나중에 생각나면 고맙지. 그러니까 적어야 돼. 무슨 말 알겠지? 그래서 그걸 펴놓고 다섯 단계로 정리하고 노트에 쓴 다음에, 정리를 노트에 쓴 다음에 질문하고 질문해서 배운 거를 다시 노트에 정리한 다음에 얘를 반복하는 것. 2주만 해보세요. 2주만 하면 두 달 할 수 있어. 두 달 하면 6개월 할 수 있어. 2주만 해보세요. 공부할 때 내가 항상 노트를 꺼내고 모르는 건 다 적는 거야. 학교에서든 뭐 다른 책에서 지나가다 간판을 보든 광고를 보든 무조건 적는 거야. 내가 모르는 영어 다 적는 거다. 할 수 있겠죠? 해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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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자, 시작합시다.